자,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볼 텐데, 이 광고 전문가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전문가님, 오늘 짝 특징주 뭔가요? 네, 저도 네이버 가지고 왔습니다. 네이버. 네. 이렇게 네이버가 또 같은 종목이 꼽혔다는 건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거죠, 오늘. 네, 오늘,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인 지수를 좀 많이 이끌어주었고요. 예. 그중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강했는데, 앞에서 이제 김동현 전문가가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셨기 네. 때문에, 저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예. 오늘 이제 이 네이버가 가장 크게 올라가게 된 뉴스 자체는, 어제 대선 이후에, 새롭게,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, 네. 저는 어느 후보가 되었더라도 이 IT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규제 완화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예. 다만 이제 이 뉴스로 해서 이제 오늘 크게 올랐다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,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합이 상당히 좋았다.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미증시가 이제 상당히 크게 올랐고, 뭐 유가에 대한 진정세가 나왔고,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IT 기업들에 대한 또 위축으로 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, 이 예. 때문에 오늘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선전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.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중국 압박을 좀 나서고 있는 상태이거든요. 맞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동시에, 간밤에 아마존에 대한 소식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인데, 예. 그 중에 MSCI 지수 됐죠?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제외시키면서 그 반사적인 이익이 우리나라 지수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봤고요. 물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성격이 에너지 성격이 좀 강했고, 예. 우리나라 성격이 IT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,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눈에 띄는 섹터이겠지만은,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물론 이제 이와 같은 합이 있는 상태에서, 이 대선 이후에 대한 플랫폼 규제 완화 뉴스가 자극적으로 좀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카카오와 네이버 둘 기업 중에서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는요. 예. 카카오도 오늘 크게 오름 보여주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카카오가 그동안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과거에 이 아무래도 카카오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의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이 시장 진입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를 계속해서 좀 먼저 보자. 뭐 특히나 러시아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네이버에게 옮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건네드리기도 했었거든요. 예. 일단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바닥 확인을 확실하게 해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많은 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를 이미 이제 좀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. 예. 지금부터는 저점이란 인식에 물타기 혹은 뭐 추가 매수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신규 진입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당장에 올라올 수 있는 추이는 아니겠지만은 예. 뭐 그래도 바닥을 잡은 이상 뭐 수급에 대한 전환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.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두 분의 특징주가 네이버 이한 종목으로 귀결이 됐습니다. 그만큼 네이버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주가 하방 압력이 워낙에 좀 강했던 인터넷 플랫폼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였습니다. 그중에 네이버를 특징주로 꼽아드렸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